계단 뛰어내려가는데 문이 닫혀. 여러분. 아! 힘들어. 눈물 나요. 치열한 어떤 삶의 현장, 돈이 되는 정보들, 교육비, 직업, 의료비, 통신비자비, 교통비 줄이는 법, 이렇게 무모하지만 또 어리숙하지만 안진걸 TV를 제가 한번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안진걸 TV를 준비하게 되어서 이렇게 제가 직접 창피하고 쑥스럽지만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민생경제연구소를 응원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서 민생경제연구소 활동도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데 민생경제 살리기 또 적폐청산 좋은 한국사를 만들기 위한 민생경제연구소나 저희들의 다종다양한 공익활동을 또는 이슈파이팅을 방송에 잘 담아보자. 현장에 가는 것도 찍어보고 제가 기자회견에 집회에서 발언하는 것도 찍어서 올려보고 일주일에 한 방송을 10개 안팎 정도 하는데 이제 방송에서 하는 좋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편집해서 올리면 우리 사회의 진보나 개혁에 우리 시민들이 답답하고 억울한 일이 많은데 그런 문제들을 조금이라도 풀어나가는데 제 민생경제연구소가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 널리 알리자. 저는 정말 쑥스럽고 창피하고 시간도 없어서 도저히 절대 안 한다고 했는데 기존의 유튜브들과는 다르겠지만 이렇게 이제 기존의 젊은 유튜브들은 보면 현장을 생중계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스튜디오에서 아주 유명한 패널들을 모시고 또는 이슈 메이커들을 모시고 대담 같은 걸 하는 방송이 많잖아요. 저희는 그것은 지금 꿈도 꿀 수 없는 상태이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저희들이 나가는 방송 꾸준히 집회나 기자회견에서 하는 어떤 발언 응원 방문하거나 지지 방문하거나 연대하고 있는 어떤 사회의 투쟁이 있거나 이슈 파이팅 있는 곳곳 현장을 잘 찍어보면 그것도 지금의 우리나라 언론 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심지어는 진보개혁에 대해서 매우 적대적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뜻있는 방송 하나 더 만들자, 채널 하나 더 만들자라는 의미는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무모하지만 또 어리숙하지만 안진걸 TV를 제가 한번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다른 저명한 유튜브들의 컨텐츠나 수준을 기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저 저희도 정말 진실도 알리고 팩트들도 알리고 특히 우리 서민들이나 중상층들이나 사회경제학자들에게 힘이 되는 어떤 민생경제 정보 또 민생경제 꿀팁 이런 거 제가 진짜 많이 알고 있잖아요. 교육비, 주거, 의료비, 통신비자비, 교통비 줄이는 법 우리 서민들과 중산층들이 반드시 신청해서 그 권리를 누려야 될 각종 복지제도, 민생대책들 사실 몰라가지고 피해보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정말 꼭 필요한 좋은 제도인데 그걸 몰라가지고 전혀 지원이나 혜택 못 받는 걸로 봤는데 그런 것도 제가 틈틈이 종종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무엇보다도 저는 나중에 이제 자세히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시사인에서도 이렇게 본부장 비리라 나와 있는데요. 정말 저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집권을 한다? 가만히 두고 보서는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적극 대응하고 있는데 연구를 해보고 대응을 해보고 고발을 해보고 캠페인 해보니까 본부장 비리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해서 갖고 왔잖아요. 윤석열 일가의 본부장과 비리입니다. 본인, 부인, 장모뿐만 아니라 양평투기 같은 경우는 김건희 씨의 형제, 자매, 외삼촌, 외사촌, 심지어 김건희 씨 어머니인 최은순 씨의 뭐 특수관계인으로 추정되는 어떤 김모 씨는 남성들까지 다 이 양평 부동산 투기나 불법 특혜에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김건희 씨가 여러분 뭐 옛날에 뭐 했고 줄리냐 아니냐 이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물론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는 걸 제가 압니다.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그런 점을 지적하시고 비판하시겠지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핵심은 술집을 다녔는데 안 다녔는데 줄리냐 아니냐 이런 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결혼 전에 어떤 사생활에 대해서는 또 공인되기 전에 사생활에 대해서는 제가 기본적으로 보호해줘야 되죠. 중요한 건 사생활이나 줄리 여부나 직업 여부가 아니라 인생 전체가 어떤 시점부터는 완전히 사기나 투기나 비리에 연루되어 있고 그것을 다행하는 과정에서 정치검찰이나 고위검찰에게 고의적으로 접근했거나 그들과의 네트워크를 악용했다거나 김건희 씨 본인이나 가족들 또 장모와 관련된 여러 가지 비리들을 비호받고 특혜를 누렸다. 이게 문제의 핵심이거든요. 아무리 중도적이거나 복수적인 분들 중에도 이건 아니다 하는 지금 외침이 굉장히 많이 들려옵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추가로 김건희 씨의 그 20개 안팎의 사기 이력, 조작 이력,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 갖고 뭐 학교를 속여 자기 자신도 속이는 것인데 뭐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지적까지 있던데요. 꼭 리플리 증후군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경력과 이력을 조작하고 뻥튀기하고 속여서 그렇게 해서 학교에 취업이 되고 그걸로 경제적 이득인 급여를 받았고 그걸로 커리어를 쌓고 그걸로 평판을 쌓고 이른바 더 괜찮은 대학에 가가지고 또 겸임교수가 되고 그런 사기를 저질렀잖아요. 이것은 우리 국민들 흔히 말하는 이런 사기꾼이 있나요? 사기꾼일 뿐만 아니라요. 형법으로 처벌받아야 될 명백한 유괴에 의한 업무 방해요. 네, 유괴를 통해서 경제적 이득을 노리고 유무형의 이득을 취한 사기 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추가로 고발해서 역사의 심판, 법의 심판을 받아서 결국은 우리 국민들의 심판,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심판을 받아서 대선 후보는커녕 정치권이나 공론장에 있어서는 안 되는 윤석열 일가를 몰아내는데 저희도 작은 미라리가 되고 싶어서 이런 캠페인도 갖고 다니고요. 안진걸 TV 어설프고 진짜 아마추어 같고 많이 모자라더라도 많은 관심과 응원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저희가 일주일 내내 치열한 어떤 삶의 현장, 사회경제학자들의 투쟁 현장, 우리 억울하고 답답한 국민들의 이슈 파이팅 현장, 저와 저희 동지들과 또 많은 뜻 있는 시민들이 함께하고 있는 민생경제 살리기 캠페인의 현장, 그러면서도 지금 현재 가장 우리나라 국민들과 우리나라에게 중요한 이 대선, 대통령 선거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전두환이나 찬양하고 우리 국민들을 개돼지처럼 생각하는 수구 냉정 기득권 특히 비리색들을 몰아내고 그래도 우리 범민주 진보 개혁 진영이 대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뛰는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우리 국민들께 종종 전해드리도록 했습니다. 예, 오늘 안진걸 TV 이렇게 시작하는 영상 제가 너무 어색하죠? 제가 패널로 가가지고는 잘하는데 안진걸 TV를 한다니까 이렇게 어색하고 힘이 드는 거예요. 아? 계단 뛰어내려가는데 문이 닫혀. 여러분. 아, 좀 힘들어. 눈물 나요. 하지만 역시 유튜브를 하셨던 분들이 정말 대단하셨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어색하고 많이 부족했지만 앞으로 재밌게, 뜻깊게, 유익하게 정말 우리 민중들의 삶에 우리 서민 중산층 청년들의 삶이 힘이 되고 돈이 되는 정보들 또 힘이 되고 희망이 되는 정책들과 이슈 파이팅들 그런 곳에 열심히 다녀서 여러분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작은 기쁨이라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댓글 달기, 홍보하기 여러분 아시죠? 이 네 가지로 함께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알람 설정까지. 아, 알람 설정도 있답니다. 우리 텅디 피디님께서 도와주시고 계시는데요. 구독하기, 좋아요, 댓글 달기, 홍보하기, 알람 설정까지 다섯 개가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슈퍼챗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무튼 힘을 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방송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